4강 이 경기입니다. 코어나인 e스포츠와 비전 스트라이커 전장은 헤이븐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자, 네, 코어나인 대표까지 기존의 비전과 좀 다른 게 체크 없이 그냥 쑥 들어가요. 빨라요. 캐슬란드. 아, 진짜 빠른데요? 그래도 한번 네. 타보나요. 킹이 일단 낫지 먼저 정리했고요. 하지만 숨었죠. 자, 일단은 빠르게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 스파이크가 설치. 자, 그럼 미티커기 위해선 브리치가 선방을 통해서 밀어내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백사이트 아이비 선수가 먹었기 때문에 네.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차고 라인들을 먹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 라인을 먹으면서 들어가는 코어 라인. 그러면 근데 항상 킹이 돌아요. 근데 뒤에서 킹? 이거 킹? 갇혀요. 없죠. 그런 야, 스택 정리. 킹은 안전하게 진입. 이러면은 시트까지 들어가죠. 테이저 천기 선수가 킬을 하나씩 만들어내긴 했는데 네. 이미 킹이 돌았습니다. 아, 너무 침착해요. 이러면 갇혔죠. 그대로 마무리. 비전 깔끔하게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 아, 비전이 이번에 A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아, B 사이트 뭘? 오, 벌써 시작하자마자 뭘? 킹이? 자? 여기도 전에. 아, 이거는 옵저버 1스택이 아니고 그냥 킹이 너무 빠르게 잡은 거예요. 이거 네. 잡을 저 타이밍에 누가 킬을 나올까 생각합니까? 템포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A 사이트 인원도 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얘네 사이트 어떻게 보는지. 네. 그리고 킹. 와. 진짜 킹은 왜 볼 때마다 더 침착해지죠? 이것 어제 저희가 비전 보고 피스톨 라운드 좀 약하다라고 얘기해서일까요? 화가 좀 났는데요, 비전이. 자, 확실히 템포를 올려서 라운드 가져왔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네. 자,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오면은 2라운드 먼저 앞서갑니다. 설치. 양쪽에 나란히. 네. 문을 열어준 사람처럼 양쪽에 있는데 쇼티라서 이거 들어가기 어렵다. 지금 알비를 끊어내긴 했는데 좀 훔쳐가자. 훔쳐가고 싶은데? 훔쳐갈 수 있나요? 찾아서 먹고 가고 싶은데? 어, 뒤 맞았다. 아,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네. 꼬 있어요. 역시나 커리 가리고 스모그샷 넣어보는데 일단 놓쳤어요. 네. 아, 알비 템포가. 야, 이러면은 이게 알비도 진짜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만 네. 팀원을 믿는 게 그리고 B 사이트가 아니고 또 C로 돌렸어요. CT 먹자마자 확률상 사실 B보다 CT가 맞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스택스 B 뒤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설치되었습니다. 잘렸습니다. 지가 그래도 스택스 정리했고 이 싸움 알비 서로 피킹. 이거 빼준 이유가 B 사이트 먹히니까 뺀 거거든요. 네. 한쪽 각만 지우는 게 아니라 양쪽 각을 다 봐야 되고 지금 중요한 건 킹의 위치예요. 차고 라인 창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네. IB가 잡히는 순간 CT 베이스 뒤로 가겠다. 그래서 알비가 이거 콜 해주겠죠? 그렇죠. 제트 들어왔고요. 와, 아, 그런데 이 타이밍에 킹 오고 있고요. 네. 킹 와요. 자, 이러면 뒤를 잡아서 다시 들어가는 피터 스트라이커즈 찍었어요. 그리고 아~ 알비. 자, 이러면 바꿔서 너가가. 너가 지금 많은 킹이. 야. 알비가 그냥 막 베스트가 위치 바꿔주고 있고요. 이걸 리테이크 할 수 있나요? 코어나인 e스포츠. 야, 스킬 연계 들어오는 거 보세요. 그래, 낙지가? 자, 이거 들어갈 때 아, 걸렸어요. 아, 위치 걸렸고 이러면 차고지에서 들어오는 이거 정리. 네. 위쪽까지 마무리. 위쪽까지. 위쪽 플레이. 오, 비전입니다. 오, 나도 들어갑시다, 킹. 와. 자, 하지만 스킬을 쓸 때 코어나인은 같이 써야 되는데 아, 지금도 이게 사실 지금 네. 롱피킹이 잘못된 게 백사이트 있는데 혼자서 롱피킹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쪽과 동시에 피킹하는 거면 그러려니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러면은 차기 선수가 두 명은 잡아내겠지만 결국엔 사이트가 먹혔고 이러면 오퍼를 두고 있는 낙지 선수가 있기 때문에 템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뒤에 어? 테이저? 지금 양쪽에서 다 오퍼로? 이러면 다 두 개 잡아야 되는데 테이저 알비? 알비? 알비까지 잡아낼 수 봤죠? 봤어요 네? 테이저 봤어요? 오, 근데 위치가 안 좋아. 오! 여기까지. 자, 드디어 코어나인이 한번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날릴 거거든요, 들어올 때. 30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글로우가 B 쪽에 시선 집중한 이후에 A 쪽을 뚫어냈습니다. 어, 비전. 쓰지도 않고 너무 쉽게 먹었는데요, 이거는? 네. 스파이크 설치. 다시 한번 오퍼의 단점. 템포가 늦게 리테이크가 된다는 점. 네. 나오고 있죠. 자, 이러면 글로우 선수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글로우가 허리 자르기 시도를 하고 있고 네. 스택스는 지진강타 들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러면 리테이크 오는 순간에 어, 그래도 낫지? 앞뒤를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글로우. 그리고 글로우 오죠. 자, 글로우가 얼마나 지금 해주느냐. 지진강타를 쓰면서 그렇죠, 지금 글로우 들어가야죠. 그러면 근데 이거 여기서 오, 이거는 홍련 실수죠, 이거는? 네. 자, 텔레포트로 올라가서 텔레포트 실수했어요, 이거? 실수했어요. 낙지 믹스하게 아, 마무리. 시간 되나? 그리고 해체 시간이 네, 시간 될 것으로 보이죠? 자, 이거는 글로우 선수의 연막에 실수하면서 텔레포트 네. 하는데 보였죠? 네, 사운드 네. 나고 들렸고
돼? 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 다리죠. 예, 알고 있어요. 예상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여진도 각 지우는데 오 위험했죠 알비. 일단 안쪽 그런데 테이저 2킬 홍련까지 저 한 명 남았습니다. 코나이 알비도 빠삐 30대 2마 거치면 아! 낙지가 먼저 낙지가 글로우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저 그래도 섹시 진짜 총기로 구매했던 걸 보였는데 한 명을 잘라줬습니다. 군인도 잘렸고 제스트까지 벤달이 있긴 한데 그럼 혼자 남았죠 제스트. 싸움 다 들었죠 이거. 총기를 자. 얼마나 잘라낼 수 있을지. 스파이크는 뒤쪽 멉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지금 덫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못 지나가죠? 찍혔고요. 역시 확보. 우르르 옵니다. 우르르. 아우. 진짜 과감해요. 할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지금? 어 하나. 오 제스트. 자 그럼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를. 어 그런데 사이트 폭련 폭련 폭격 와 폭격 와 근데 두들겨 네. 아 이미 사이트는 점령됐어요. 저렇게 되면 아, 그리고 바깥쪽 빼고 보기 전에 스파이크 설치 완료됩니다. 테이저가 에임에서 뒤돌아와도 한 명이 네.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사냥꾼의 분노가 있는 제스트거든요. 아 잡아내죠 이렇게. 지금 제스트 역량한 게 업체 베이팅 함정에 함정 소리 듣고 지금 천천히 붙을 거였단 말이죠. 네. 아예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테이저가 붙었는데 이거면은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그냥 갑니다. 찍었어요. 창기 선수가 일단 확인했고요. 아 야. 제스트가 창기 마무리. 낙지도 오퍼 빗나갑니다. 이러면 킹이 또 더블도 계속 킹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1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설치는 드랍시키긴 했는데 시간 됩니다. 네. 자 이제 코나이는 소바, 브리치, 오맨이기 때문에 리테이크하기에는 최적의 요원들이거든요. 연막으로 롱을 가려놓고 섬광으로 밀어내면서 소바에 점점 와서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롱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네. 나와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블 베이팅이에요. 더블 베이팅이에요. 알베이! 내가 맞춰요? 이러면 저기! 하나! 쇼티 트레이드 됐고요. 알비는 체력으로 낙지 잡아냈습니다. 피했어요 알비. 나도. 그리고 자, 아군이 오는 걸 확인하고 지진강수를 썼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썼습니다. 코나이 자 그래서 중국기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지 못했고 제스트는 뒤체크! 제스트 코어9 쪽에서 빨리 썼던 이유는 설치가 되면은 총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리테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비 선수가 언더라인으로 잘 숨어들었었고 자 이것도 지금 찍힌 게 아군이 와 진짜 대범해요 알비 선수. 홍련 선수가 쓰러 가능성이 있거든요 코어9.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8대 4까지 가면 네. 그래서 낙지가 한번 과감한 선택을 해보는데요. 네 같이! 아, 아 글로!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만약에 지금 위치가 잡혔으면 진짜 대형사고인데 네. 그나마 피해 최소화시켰습니다. 자 이러면은 비전 스트라이커즈는 연막이 없기 때문에 A 사이트만 정확히 막아낸다면 다른 사이트는 오? 충분히 리테이크 할 만해요. 너무 매제인데요 그렇죠. 이거 네. 너무 과감했죠? 네 공연은 빛조 일단 비전의 선택은 A로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킹 선수 위치가 지금 이거 예측할 수 있나요? 굉장히 크게 돌았거든요. 코어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와 스프레이 못 잡았어요 이거니. 참은 게 결국 독이 됐고 제스가 테이저 정리. 알비 제스 너무 저 힘으로 찍어버리는데요. 예. 자, 이 지진강타가 있는 스택스가 죽었었기 때문에 상황 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맞아서. 자 그럼 역으로 사냥꾼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찍으면서 또 더블 베이팅. 자 궁극기를 쓰면서 알비 선수가 제스가 사냥꾼의 분노가 있어서 이거 알 거에 빠진 거는 네. 자 이거 더블 베이팅? 총소리 내주나 제스? 이거는 해체 사운드가 나자마자 그렇죠 바로 사냥꾼의 분노가 나오면서 알비 선수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러면 알비는 더블 베이팅이에요. 와 진짜 미쳐. 근데 칼도 보니까 스킨도 구매했습니다. 네 다 구매했어요. 예. 역시 전진 나가죠 알비는. 그렇죠 네. 한데 일단 긁어냈고요. 자 창기 선수 일단 코어 9 e스포츠를 초반 움직인 피스톨 B 쪽 집중합니다. 와, 낙지가 먼저 진입. 낙지가 똑같이 템포 올리겠다. 네. B 사이트는 뚫는 것도 쉽지만 다시 막히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까지 가나요? 이러면 스택스가 스택스. 스택스가 밥상 차리고 글로우가 꼽습니다. 킹과 함께.
하나 더! 와! 야! 낙지의 템포는 좋았습니다만 여기까지! 갓더 구텍스. 와, 이거는 가운데 가져왔고요. 그리고 알미? 오, 이건 보호 연막이죠? 예. 피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몸을 숨깁니다. 알미! 야! 여기까지. 자, 이러면 제스 선수 갇히지 않았나요, 지금? 어? 안 찍혔어요? 감장 넘어갔고요. 네. 일단은 제스를 그래도 힘으로 잡아냅니다. 스택스 하나 더. 스택스! 여기까지. 어? 글로우? 자. 자, 소쪽인 인원을 다시 맞췄습니다. 자, 네, 뒤로 돌아오는 킹 선수가 할만해요? 네? 킹! 킹! 아, 킹! 지금 이러면 더할 만... 가능성 생겼어요? 자, 여러분 낙지 선수는 뒤로 돌아서 네. 다른 곳의 사이트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 진짜 가능성 생겼거든요? 스펙터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긴장해야 돼, 비전? 글로우는 일단은 섣불리 못 움직인 게 총기를 뺏겼어요. 그리고 상대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빨리 이제 갈 수가 돼요. 없죠. 어? 천천히 이제 전진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설치가 스위치. 됩니다. 이러면 자, 지금부터 뛰죠. 자, 일단 사이트 C. 자, 근데 체력 상황은 글로우 선수가 조금 앞서긴 합니다만 총기 스펙이 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비전? 위치를 모른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네. 해체 사운드를 내자마자 낙지 선수는 잡으러 갈 수 있고요. 근데 영리해요. 영리해요. 지금 가라지 더블 도우로 보고 있어요. 영리해요, 낙지. 이거 글로우 예상 못할 수도 있는데 예. 자, CT부터 확인할 거예요, 글로우는. 와! 자, 다 긁고 가면서 가고 있고요. 와, 알비! 와, 지금 이거 글로우가 진짜 신세죠. 그리고 이것도! 알비! 자, 이거! 고개를 왔다가 스태츄도 지금 낙지 정리했고 자, 총기 다 뺏겼거든요, 아니, 이게? 와,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알비가 쓰러지네요. 체력 1위에요. 체력 1위에요. 예. 예. 킹이 지금 테러를 막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죠. 귀여운 클래식으로 한 방만 맞춰도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점프 클릭. 벚꽃 한 방. 야, 신야광. 총이 다 뺏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비력이 탄탄해지거든요. 스택스. 선방 이외. 자, 근데 여기가 진짜 아, 스택스. 야, 와, 스택스. 스택스. 이게 뭔가요? 혼자 쿼드라킬 다 막았어요 그냥! 에이스? 보통 이제 김구택씨의 성격상 이러면은 스테이스! 에이스를 봐! 못 넘어가요! 오, 참았어요? 알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들켰죠. 속도 늦출 수가 없어요. 이미 정보가 공개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원택! 그래도 알비가 홍련 끊어냈고요. 끝까지만 네. 있어요. 어디냐? 들어오면 아, 테이저. 너무 돌렸어요. 예. 자, 그래서 섹스가 낙지를 정리했고요. 나머지 두 명 인원 다시 한번 성공. 한 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스택스. 그리고 오픈 다시 해수. 전진합니다. 자, 여기서 싸울 때 스택 선수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머리 깨뜨렸어요. 야! 스택스! 과감한데요. 한 번 더 성광 뒤쪽으로 인원 아, 물리게 합니다. 이해도가 진짜 뛰어나요. 어, 이번에는 야, 알비가 믿음의 포지션 스택스 알비! 스택스 와일비가 경기 이어나갑니다. 하나 자, 더. 이러면 지진 강타 이거 안에 있는 거 한 명 남았습니다. 낙지 알고 있죠. 어느 정도 연막이 거치기 전에 거치면 자, 피치컬 낙지와 스택스. 아, 이거는 네. 도망칠 곳은 없다. 하지만 아, 도망칠 곳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까지.